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희의 채문화TV 정우의 신간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판전화 편집부에 들어온 신간 중에서 입문 분야의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전화에 아주 많은 책들이 그 보도 자료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출판전화 그 신간 목록 코너에 이제 분야로 나눠가지고 그 신간들을 모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윤희의 채문화TV 이 코너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 지금은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런 책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독서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우의 신간호박씨 입문 분야의 신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비에서 출간됐네요. 네, 인문학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인문학의 미래. 책 표지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죠? 네, 인문학의 미래. 요즘에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학의 철학과라든지 그 인문 학과, 인문 관련된 학과들이 폐과도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책은 비전을 만드는 인문학, 가르치고 배우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월터 카우프만이 썼습니다. 박중서 선생님이 옮기셨네요. 네. 반비에서 출판이 됐고요. 이 월터 카우프만은 1921년 독일의 유대계 가문에서 태어나서 17살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요. 니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네요. 그리고 1947년부터 1980년 타계할 때까지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철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이번에 박중서 선생님이 월터 카우프만의 그 인문학의 미래 이 책을 번역을 했네요. 인문학은 정말로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일까요? 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입니다.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으나 문과 대학의 관습이라는 벽에 부딪혀 혁신의 희망을 잃은 인문학자. 그리고 장사꾼이 개발한 인문학이라는 신종 비즈니스 아이템에 신물이 난 인문학자 독자 모두에게 권한다. 네, 신랄하지만 성찰적이고 예리하게 인문학의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고민하는 독서가, 서평가, 작가, 교수, 번역가, 심지어 편집자인 카우프만의 이 책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던 미래의 인문학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회학자 노명우 선생님이 네,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인문학의 미래라는 책이 나왔어요. 또 사회학자 조영근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학의 기업화 추세 속에서 대학의 공공성이 부정되고 대학, 지식인, 인문학의 존재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인구학적 충격까지 겹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1970년대 미국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카우프만의 진단이 지금 한국에서 한층 심각하고 복합적인 각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이유이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미래,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책일 것 같아요. 네. 인문학과 멀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인문학의 미래는 과연 있을 것인가? 네, 여러분,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사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학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네,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페미니즘 철학. 네. 앨리스 스톤이 썼고요. 양창아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네요. 네, 페미니즘 철학. 네, 사실 우리 사회에 이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냥 건너서 듣거나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페미니즘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거나 거기까지 들으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페미니즘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번 책은 앨리슨 스톤이 쓴 페미니즘 철학에 대한 책입니다. 앨리스 스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영국 랭커스더 대학교 정치 철학 종교학과의 유럽 철학 교수이고요. 주로 페미니즘 철학, 칸트 이후의 그 대륙 철학, 즉, 헤겔과 독일 관념론, 막스와 막시즘, 비평 이론과 실존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주로 이제 페미니즘 관련해서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한 양창아 선생님도 사실은 이 번역을 하셨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제가 이분의 책을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한나 아렌트 쫓겨난 자들의 정치 2019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이 정치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창아 선생님 쓰셨는데 이번에 앨리스 스톤 교수가 쓴 페미니즘 철학 이 책을 번역을 하셨네요. 종합적이고 신뢰할 만한 페미니즘 철학 안내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책은 페미니즘 철학을 철학의 독특한 한 분야로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스, 젠더, 신체의 본성, 그리고 젠더, 섹슈얼리티와 성차 사이의 관계, 모든 여성이 공유하는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탄생의 본성과 인간 실존에 있어서 탄생의 중요성 등등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앨리스 스톤은 보부아르, 버틀러, 그리고 길리건, 이리가레, 맥키턴을 포함한 주요 페미니즘 사상가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읽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렌트, 푸코, 프로이트, 라캉 등 페미니즘 철학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사상가들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난 이 책은 페미니즘 철학, 페미니즘 이론, 여성 연구, 정치 이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 대해서 로레인 코트 토론토 요크 대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혁신적인 페미니즘 철학 입문서에서 앨리스 스톤은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남성적 편견을 폭로하고 이의를 제기한다. 스톤은 정신분석학, 젠더 이론, 평등 차이 논쟁, 젠더 본질주의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룬 인상적인 여러 문헌을 능숙하게 오가면서 젠더 억압과 종속을 유지하는 다양한 해석 전략과 상징적 구조에 대한 사력 있고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철학,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 이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려요. 이 페미니즘 철학은 197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고요. 서유럽, 북아메리카 등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 학문입니다. 네. 페미니즘 철학. 네. 언제 한번 이 책을 번역한 양창아 선생님과 함께 북토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 이 책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는 문학 동네에서 나왔는데요.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 분노는 가치와 권리의 주장이다. 권력 없음인 동시에 권력이다. 분노는 헌신, 공감, 자기애다. 분노가 독이라면 분노는 또한 해독제다. 네. 여성으로서 우리의 분노는 급진적 상상행위다. 네, 이렇게. 네. 이 책은 소라야 시멀리가 썼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여성의 분노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읽는가? 네. 소라야 시멀리. 미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이자 비평가로 비평가이고요. 2010년까지 미국 최대의 미디어 그룹 게닛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시장 개발과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을 했습니다. 네, 2014년 엘르 선정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해야 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위인 네, 이름을 올리기도 했네요. 네. 2018년에 발표한 첫 책,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 이 책은요, 그동안 침묵하길 강요받았던 여성의 분노를 재평가하고 그 힘을 주목한 논픽션으로 워싱턴 포스트, NPR, 붐 라이엇 등 여러 매체에서 그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페미니즘 활동가로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화가 날 때면 울었던가,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안으로 삭인 분노는 우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가.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 이 책은 여성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에 유익한 책이다.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화를 낼 일이 산적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썼네요. 네, 그래요. 네, 페미니즘, 네,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네, 한번 이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페이퍼로드에서 출판됐네요. 나 홀로 사회인가, 우리 함께 사회인가, 업스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업스윙. 네, 상식 자체가 위협받는 인간에게 유독한 현대사회. 네. 이기주의, 분열, 불신을 넘어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명의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로버트 퍼트넘 교수의 역작입니다. 네. 아주 책도 아주 두툼해요. 거의 한 700, 6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로버트 디 퍼트넘은요, 저명한 인문학자이자 권위 있는 사회과학 연구자로 베스트셀러인 우리 아이들과 나 홀로 볼링을 포함한 10여 권의 저서를 집필을 했고요.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 등에서 지도자들의 정책 자문으로 활약을 한 저자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기존의 외교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양면 게임이론이라는 것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이 로버트 퍼트넘을 가장 그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안겨준 것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이에요. 사회적 자본. 사실 저도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을 제시를 하면서 이 로버트 퍼트넘이 명성이 더 높아졌죠. 네. 네, 이책나 홀로 사회인가 우리 함께 사회인가. 네. 이책 한번 업스윙. 네, 업스윙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사에 대한 통찰과 풍요로운 데이터만으로도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초빙 교수 겸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자라는 것을 안다. 그가 미국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파헤치고 경고했던 것은 단순한 관찰과 분석이 아닌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였다. 그가 전하는 사회적 자본 상승의 이야기가 21세기 미국은 물론 한국과 한반도에서 다시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래요, 네. 네, 업스윙. 네, 업스윙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출판사를 편집부에 들어온 신간 중에서 인문 분야의 신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책문화 네트워크 단행본 브랜드 카모마일 북스에서 그 도서관은 감동이었어 라는 신경미 저자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신경미 저자가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그 유럽의 그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그 탐방한 기록을 엮은 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 도서관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정윤희의 책문화TV 정우의 신간호박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